안녕하세요. 희귀 애완동물이 아닌 흔한 반려동물을 꿈꾸는 파충샵 서울랩타일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뭔가 납작한 거북이가 보이시죠? 팬케이크 육지거북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좀 납작한 형태로 생긴 거북이에요. 예전부터 국내에 조금씩 들어오긴 했는데 참 매력 있는 녀석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약간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외모에 옆에서 보시면 이 녀석 보면 완전 납작하죠. 보통 거북이들이 등장이 좀 둥그런데, 둥그고 높은데. 그래서 이런 특이한 외모 때문에 사랑을 받기도 하지만 반대로는 또, 호불호가 강한, 네, 그닥 사랑을 못 받기도 하는 그런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특이하게 암석 틈새 같은 데서 아프리카에서 이제 너무 뜨거울 때는 암석 틈새에서 좀 쉬기도 하고 천적으로부터 도망가기도 해서 납작할 뿐만 아니라 다른 거북이에서 좀 등껍질이 좀 딱딱하지도 않아요. 조금 소프트하다고 그럴까? 그러거든요. 대신에 먹성도 좋고 암석지대에 사는 녀석이라 약간 등산도 잘해요. 등반을 의외로. 물론 거북이가 의외로 높은 데잘 올라가기도 하는데 특히 이놈들은 유독 심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등갑이 너무 약간 딱딱하지 않은 게 그런 데서 떨어졌을 때덜 다치기 위한 그런 이유도 있지 않을까 그냥 내심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보통 팬케이크 거북이가 국내 들어올 때는 좀 많이 큰 녀석들이 들어오는데 요번에는 어떻게 운이 좋게 12개체로 해서 좀 작은 녀석이 들어왔어요. 보통 색장 두 군데다가 이렇게 분리해서 놔두고 있는데 옆에 있는 놈들은 밥 먹고 있었으니까 어떻게 요 놈만 보여드릴까요? 요 정도 크기. 예. 요 정도 크기에 아주 쬐끄만 녀석입니다. 예. 그리고 보시면은 약간 등짝이 보면 이렇게 방사문이라고 해서 다양한 패턴과 무늬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커질수록 조금 더 화려하게 보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팬케이크를 참 매력 있는 녀석인데 그 녀석이 서울 랩타일 매장에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 옆에 먹는 모습도 찍어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카메라 드림이니까 어유 다행히 요놈은 좀 먹는 모습을 잘 보여주네요. 나머지 녀석들 밥 열심히 다 먹고 지금 쉬고 있는데. 이 녀석은 먹네요. 네. 이렇게 먹성이 좋고 귀여운 녀석입니다. 참고로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육지거북 같은 경우가 사이테스라고 해서 멸종위기 보호종 2등급에 해당하는 녀석들이 많은데 이 친구는 아마도 1등급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좀 많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상업적으로 이제 수입되기가 조금은 예전보다는 쉽지 않을 수 있고 분양가도 좀 많이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한데 뭐 어찌됐든 매장에 이렇게 왔으니까 건강하게 축양을 해서 거북이, 팬케이크 육지거북이 매력을 느끼는 분이 데려가서 건강하게 잘 키울 수 있도록 한번 열심히 잘 케어를 그동안 해보고 있겠습니다. 어우, 이 녀석 유독 심하게 잘 먹네요. 아주 마음에 듭니다. 이상 서울 랩타일의 새롭게 온 특이한 외모의 소유자 팬케이크 육지거북이에 대한 간략한 영상을 한번 남겨보도록 그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